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권용민 기자가 자세히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재판 내내 사적으로 친해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첫 만남이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해도 만남이 계속된 경위 등을 보면 사적인 친분 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금품을 제공한 쪽에서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. 최모 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건넨 현금과 최 씨가 대신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, 항공권과 골프채 등은 뇌물수수죄가 인정됐습니다. 다만 윤모 씨가 대신 부담한 부하직원 과일 선물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 취업을 청탁하고 금융위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. 윤모 씨가 유 전 부시장의 아들에게 수표를 준 것은 개인적 친분,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준 것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 관계자인 윤모 씨 부하직원을 통해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TV조선 권용민입니다.